예,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후유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허락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금식하며 기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는 대로 우리 은혜롭 교회는 지금까지 우리 은혜롭 교회 역사 속에 교회의 중요한 일이 있다든지 또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일들 또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앞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릴레이식으로라도 금식 기도를 행했습니다. 그때마다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또 체험한 경험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 체험의 이러한 기초 이런 것들을 모아서 지금 온 인류가 온 세상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코로나19의 이러한 과정들 또 개개인이 밖으로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 무서운 질병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들 이런 것들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금식하면서 고난당하는 자들의 그 고난에도 동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려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금식 기도를 우리가 함께 시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금식 기도는 이제 내일 모레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우리 은혜로 온 성도님들은 하루에 최소한 한 끼씩이라도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들 이렇게 교회가 금식 기도를 선포할 때마다 다 여러분들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참여하셨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고 우리 가운데 허락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식이 선포될 때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요 금식하시기가 어려운 현실 속에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 계십니다. 뭐 약을 드신다든지 어쩌면 개인적으로 금식이 어려운 이러한 어려움 속에 계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요 오히려 이 기간 동안에 금식 하기시기보다는 평상시에 자기가 뭐 즐기던 좋아했던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뭐 TV를 보는 시간을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좋아하는 어떤 오락이라든지 또 뭐 좋아하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라도 이렇게 절제를 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모아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응답을 얻게 하는 방편으로서 금식을 지시하셨다. 이렇게까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부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뭐 기도의 내용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기도를 하긴 하는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이 부분이 부족한 것을 우리 모두가 또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도대체 금식 기도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정의를 먼저 우리 함께 나눈다면요, 이 금식 기도는 이 음식을 스스로 이렇게 절제하면서 기운을 다 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기운을 다 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이러한 기도의 과정, 이 금식 기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가장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귀중한 시간이란 말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기도를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또 하나님과의 교제다 이렇게 정의해 볼 때 금식 기도는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먹는 것보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더 좋은 시간이 되는 이런 시간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금식하는가? 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개인적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건 내 힘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내 힘으로 뭐 이뤄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말 어려운 고비를 만났습니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뭐 이럴 때 금식에 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요, 굉장히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많은 위기를 만났어요. 그럼에도 그가 그 위기를 극복하는 그 과정 속에 금식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09편 24절 말씀 보시면 금식함을 인하여 내 무릎은 약하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무슨 얘기예요? 금식하니까 아무래도 내 육체가 수척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가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게 되는 데 있어서 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그 어려움 가운데 그냥 고민만 하기보다는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막연히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매달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이러한 기회로 삼는다는 것은 지혜죠.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람이 뭐 또 이 금식 기도가 이렇게 꼭 어려울 때만 해야 되는가? 오히려 내가 요즘 뭐 너무 편안하고 잘 나가요.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눈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잖아요. 이때에 금식을 시작하면은요, 눈에 힘도 빠지고요, 어깨에 힘도 빠지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볼 때 겸손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계속되는 이런 역사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뭐 나는 편안하고 잘 나간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금식하면서 이 한 달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이러한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 사랑하는 형제들, 가족들, 또 이웃들,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미국의 한 도시에서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 어느 날 집에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성령께서 계속 강권적으로 동네에 있는 어느 마켓에 가면 누가 있을 터인데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네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막 마음의 감동을 막 계속 주시더래. 그래서 설교 준비하시다가 너무 계속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마켓을 갔더니 정말 젊은이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젊은이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맨 처음에 받아들이질 않더래. 그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성령께서 보내셨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그가 마침내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이 젊은이가 집에 돌아와 봤습니다.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만납니다. 아버지에게 오늘 있었던 얘기를 지금 다 해드렸어요. 오늘 내가 마켓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정성껏 전하지. 나 거기서 나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때 눈물을 팍 터뜨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의 구원의 문제, 이것이 어느 순간 너무 중요하게 느껴져서 3일을 금식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내 아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주변에 뭐 경제적 문제에서의 구원, 또 건강의 문제에서의 구원, 여러 가지 매였던 부분 속에서의 어떤 이 구원, 이런 구원의 문제까지도, 영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오늘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 구원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 땅에 펼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에게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응답이 또 나에게도 또 다른 응답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시편 35편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마침내는 내게로, 그가 응답될 뿐만 아니라 나도 응답을 받는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성도님들 그냥 서로서로 생각나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응답이 될 뿐만 아니라 내게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놀라운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제 금식 기도를 한다 할 때 보면은요, 성경적으로도 국가나 민족이 어려울 때 그때 금식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옛날 하만 장군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에요? 3일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 구원해 주셨다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사무엘이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이렇게 다 모이라고 했어요. 금식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원수인 이 블레셋에서 건져주시는 이러한 일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쳤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죠? 왕으로부터 아니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금식을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이렇게 보류해 주시는 이러한 일들 다 결국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일들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막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럴 때 이 하나님 앞에 한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들이 없다는 이 이유로 인해서 분인 나에게 조롱당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때 한나가 선택한 게 뭐예요? 그냥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굴 주셨죠? 사무엘 주셨잖아요. 사무엘과 같은 이런 선지자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온 인류를 위해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금식을 선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 지금 온 세상이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다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이때 지금은 금식하며 기도할 때이다. 이렇게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이제 금식을 선포하면서 나름 갈등이 있었어요. 그 갈등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아유, 우리 성도님들, 그저 즐겁게, 그저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은 이러한 목사의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또 금식하자 그러면 또, 아유, 그나마 지금 지쳐있고, 이 먹는 것으로라도 좀 위로를 얻고, 또 그것으로 힘을 또 얻어야 되는데, 아, 그것조차도 우리 좀 금하자고 한다는,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될까? 게다가 지금까지 뭐 9시 기도회라든지 막 텐텐텐 기도라든지 아 이런 기도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고 이제는 여러분 각자 알아서 기도하십시오. 아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지나는 것. 그런 마음도 사실이 있었어요. 근데 마음에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나서는 게 사라질 거 아니에요? 다 지나갈 건데 지나간 후에 그동안에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했던 이러한 사람들 분명히 있죠. 교회는 정말 모여서 예배할 수도 없는 이러한 현실이었죠. 뭐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일들 앞에 한번 금식하며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못하고 이것이 그냥 지나갔더라면 성도로서 크리스천으로서 과연 그때 어떤 마음이 들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성경적으로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때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때인데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이러한 핑계로 한번 자신 있게 선포하지 못하는 목사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도 아 이건 아니다. 그 믿음을 걸고 무엇이 더 성도를 사랑하는 이러한 목사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9월 한 달 동안 우리 금식하며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는 놀라운 응답의 기쁨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금식기도는요, 교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금식기도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 일 앞에 금식하며 안수해서 파송하잖아요. 교회는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중요한 일이라든지요. 특히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잖아요. 또 교회 역사를 보면요. 건축의 역사 앞에 금식 기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게 건물을 구입한다든지 또 CUP를 받는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때마다 아주 짧게라도 성도들이 이렇게 금식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셨잖아요. 그때그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당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십시다.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금식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주께서 놀라운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따로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일까? 결국은요, 밥만 굶는다고 해서 식사만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건 금식이죠, 금식, 그죠? 근데 우리가 금식 기도했잖아요. 금식,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어떤 사람은 뭐 금식은 그냥 그 식사 시간이 빨리 지나가야 되니까 그냥 누워서 뭐 잠을 잔다든지 뭐 누워서 노래 뭐 배꺼질라 뭐 이런 노래 같은 거 뭐 있는 것 같아. 뭐 그러면서 노래하면서 그런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금식 기도.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정말 응답을 사모한다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 그거 회개하면서 회개를 통하여서 응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 시간에 금식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한다. 특별히 여러분 말씀 보면서 금식 기도를 하십시오. 말씀 보면서.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기도만 한다, 이 밥도 굶어가면서 기도만 한다 하다가 잘못하면요, 이 엉뚱한 응답을 받기가 쉬워요. 뭐 직통 계시 자기 받았다고 하면서 이상한 소리 하면서 또 누구 상처 주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정말 내가 기도는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 말씀. 그래서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인도하심이 하나님 말씀에 있고요. 또 응답도 하나님 말씀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은 금식할 때 말씀 읽어가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더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할 때 지금까지 행했던 그 못된 짓들, 나쁜 짓들, 그런 것 다 회개하면서 제해버리고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누구를 힘들게 했던 것들, 소위 요즘 뭐 갑질 뭐 이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더 이상 그런 거 하지 말고 오히려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싸매주고 도와주고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금식 기도를 통해서 얻어진 어떤 물질이 있다면 이것을 이웃을 향해서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러면서 금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금식 기도 절기마다 한다는 사람들 많이 있었지만 여전히 주변 사람들이 가난에 허덕여요?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금식 기도만 했어요. 이런 사랑의 실천, 이것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받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오늘 보면 앞에 보시면은요, 여기 4절 말씀에, 58장 4절, 이사야 58장 4절을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막 주먹질하면서 싸우고 욕하고 뭐 이러면서 금식기도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다. 오히려 용서하면서
도와주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금식기도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되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죠. 나의 그 잘못된 부분들이 다 이렇게 없어지죠. 못된 습관들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내 힘으로 안 됐잖아요. 근데 금식 기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 그리고 나의 변화가 어떻게 내 중심에서 이웃사랑으로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웃을 향한 이러한 이 구제의 일, 이것은 다 주님께 하는 일이죠. 어떤 구두 수선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었어요. 늘 마음이 예수님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꿈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아, 예수님께서 자기 집을 방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받고, 그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음식을 다 준비했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질 않았어요. 그리고는 무슨 거지, 또 뿐만 아니라 뭐 과일 장사 하시는 분, 또 그 외에 또 뭐 어떤 분, 이렇게 어려움에 누가 봐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왔단 말입니다. 밤에 자면서 꿈속에 또 주님을 만나게 되죠. 주님을 향하여서, 아니 오신다고 하더니 왜 안 오셨습니까? 아니 내가 오늘 세 번이나 갔는데, 가서 내가 얼마나 좋은 것들을 대접받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25장, 특별히 25장 말씀에 그 왕의 심판의 기준이 어디 있었어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그 구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주님에게 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금식 기간에 정말 우리 안에 이 움켜졌던 이러한 손들이 이렇게 펴지는, 특별히 이웃을 향해서 이렇게 베풀어지는 이러한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아, 이거 금식기도 매번 했는데 나는 한 번도 응답을 받지 못했어. 하나도 응답을 받지 못했어. 만약 정말 그렇다면요, 한 번쯤은 내가 어떻게 금식했는지를 한번 되돌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금식만 했는지 몰라요. 정말 금식 기도를 이제 성경 보면서 했는지, 이웃을 향해서 베풀면서 용서하면서 풀어주면서 회개하면서 이런 금식을 했는지, 그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이 기도는 하는데 우리 예수님 앞에 이 거절당하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일주일에 막 두 번씩 금식한다고 뭐 했죠? 막 자랑하잖아요. 자기가 무슨 금식하는 것이 이게 자랑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힘을 빼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오히려 회개의 시간이 되고 이렇게 돼야지, 자랑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 어느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분은 뭐 아무래도 목회자일 가능성이 많은데 명함 같은 데다가 뭐 40일 몇 회 금식, 대단한 분이시죠. 어떻게 40일씩을. 그런데 명함 같은 거에 뭐 불에 사자 막 이렇게 가지고 막 자랑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생은 많이 했다, 그건 내가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금식이었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금식이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뭐 이게 자랑거리가 돼서도 안 되겠고, 그냥 금식만 했어도 안 된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다, 이것을 먼저 알려주시면서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금식, 기도 중요하지만요, 하여튼간에 무슨 만병통치 얘기하듯이 막 금식만 하면 다 해결돼, 이것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응답 안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죠. 그런데 금식만 하면 아 그래가지고요 무슨 뭐 점쟁이들처럼 누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야 이건 이틀만 금식하면 해결될 거라고, 이건 일주일이면 되겠는데 40일 금식하시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아니 금식이 막 어떤 그 응답을 받아내기 위해서 떼쓰는 어린아이들이 그냥 드러눕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땡깡. 이 금식 기도가 땡깡 피는 거하고는 여러분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는 모든 문제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도 좀 배제하시고요. 또 그런가 하면 아, 왜 금식을 해? 왜 금식을 해? 여러분 금식 너무 흔하게 그냥 늘 금식 이것도 문제고요. 또 욕심을 부려갖고 아 예수님이 40일 하셨어? 아 그럼 자기는 조금 39일을 하든지 38일을 하는 것도 나는 그 겸손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예수님이 40일에서 나는 41일을 해야지. 막 이렇게 막 욕심 부리는 거 이런 것도 예, 기뻐하실 만한 금식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신앙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이 구원의 길을 얻은 우리들이 정말로 금식기도 한 번 안 해보고 신앙생활을 그냥 한다는 그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금식기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정말 영적으로도 성숙되며 또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은총이 분명히 우리 앞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 8절 말씀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요. 그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금식을 하면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에는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이 한 10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 보면 구제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금식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제의 대상을 네 부류로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제가 설명은 더 이상 안 하겠어요. 그러나 정말 구제의 대상까지 정해주면서 구제해라. 그러면 내 손이 닿는 것보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 여러분 마음으로라도 아멘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대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껏 누려보세요. 그러면서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시면은요. 첫 번째는 회복의 약속을 허락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부분으로라도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통해서 회복의 약속.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요. 어둡고 깜깜했던 꽉 막혔던 그런 일들이 뻥 뚫려가지고 아침처럼 빛이 비춰질 것이다 하는 이러한 약속입니다.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우리는 앞이 걱정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앞을 헤쳐주신대요. 늘 뒤가 걱정인데 뒤를 다 봐주신대요. 여러분 앞을 헤쳐주시고 뒤를 봐주신다니 얼마나 신나는 겁니까? 열심히 구제하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금식기도 할 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 응답의 약속 9절 말씀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갈멜산 위에서 불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바울 선지 450명이 아무리 바알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갈 때 이러한 기도 응답의 역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완전한 인도, 여러분 바른 인도, 정말 완전한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금식하면서 그것도 선을 행하면서 말씀 보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학교를 선택해도 바른 길로, 비즈니스를 선택해도 바른 길로, 교회를 선택해도 바른 길로. 그러니까 정말 한번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고 싶지 않아요? 11절 말씀,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지금의 현실이 어떤 현실입니까? 물이 마른 동산 같은 이런 현실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물을 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된 동산이 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교회도 그렇고 우리 나라도 미국도 온 인류도 지금 막 다 메말라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겸비하게 주 앞에서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마음에 사랑으로 품고 구제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주께서 이렇게 물을 대주신다는, 물을 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내게서 날 자들이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까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무너진 것들을 수축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다 그런 일에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아내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 과거에 부모님들이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해 주시고 열심히 기도해 주신 그 응답으로 우리가 이렇게 풍성히 살아가는구나. 그렇다면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 유산 남겨주려고 막 궁색하게 살고 막 그렇게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음껏 베풀고 천국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다짐을 한 거예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성도들 그냥 살피면서 사랑하면서, 그리고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자녀들로 살도록 맡겨드리는, 이게 우리 지혜가 아니겠는가. 우리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자고 이런 결단을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할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꼭 마음에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현장 예배도 못 드리고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교회가 그립고 또 우리 목회자들도 더 보고 싶고 뭐 이런 마음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라이브 트루 이벤트 우리가 계획하고 오늘 오후에 진행할 겁니다. 드라이브 트루로라도 이렇게 서로를 만나시면서 이렇게 격려하십시오. 손을 들어서 이렇게 서로 축복하십시다. 그리고 위로를 얻고 다 새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 속히 우리가 현장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또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하면서, 그러니까 위로도 받고 이렇게 새 힘을 얻고 이 9월에 들어가면서 막
금식기도로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 보는 겁니다. 오늘 그리하면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내게 주시는 축복으로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십시다. 성령의 위로하심과 더불어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를 행할 때 주님이 약속해 주신 이 응답이 우리 은혜로 온 성도들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 은혜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참으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심을 인해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은혜로 온 가족들, 오늘 오후에 있을 드라이브 뚜루 교회 방문의 시간과 또 이번 실시하는 9월 한 달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실천하며 매일 한 끼 금식 기도에 온 성도가 기쁨으로 참여함으로 인해 모두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과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되 온전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며 우리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는 복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에 사탄의 역사를 막아주옵시고 온전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참으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